experiences 경험과 이 사건과 경험들 that are out of ordinary 자 ordinary 평범함이잖아 그렇죠 약간 평범함을 벗어난 사건과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평범을 벗어났다는 것은 뭐라 그래 우리가 out of ordinary 하면 unusual 그렇죠 또는 extraordinary extraordinary 이렇게 하면 되거든 비범한 이 단어가 있는데 굳이 길게 표현했어요 out of order라고 ordinary 뭔가 좀 독특하면서도 비범한 사건과 경험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tend to be remembered 기억이 되죠 더 잘. 그렇죠 왜냐하면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뭐 경쟁할 만한 어디 그것들이 뭐냐 아까 말했던 이렇게 비범한 경험들 독특한 경험들 이것과 비교할 만한 그게 없기 때문이다 When your brain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노력하는 거야 Access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뭘 접근해 그 비범한 경험과 사건들 그치 뭐로부터 From storehouse 뭐냐 저장소잖아 어디 Remembered event 즉 기억되는 저장 그, 이 사건들의 저장소 속에서 그것들을 접근하고자 뇌가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된다. 보통 우리가 이거 저장소를 용어로 reservoir 하면 reservoir. 이것이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적어놨다. reservoir. 자, in other words, 그 달리 말해. 달리 말해 언제 한다 그랬어? 좀 쉽게 말하는 거야. 달래라니. 달리 먹고 싶어. 이제 한국말 좀 이렇게 쩌네. 달리 말하자면 좀 앞에 얘기를 좀 쉽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 reason why 빠져 있죠. 왜 why 빠질 수 있죠? 선행사가 완벽히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선행사가 오면 why 빼도 된다. 관계부사. Reason이 뜻이 뭐야? 이유잖아. It can be difficult. 자, 가주어입니다. 어려울 수 있다. To remember 기억하는 거. What 뭐죠? What you ate? 네가 무엇을 먹었다라고 하면 의문사고, 네가 먹었던 것이라면 선포관대죠. 그러니까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가 무엇을 먹은지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요. 네가 먹은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 둘다 가능해. For breakfast 아침. 그렇죠? 언제? To Thursday 요게만. 그러니까 목요일 두 번에 먹, 참 애매하네. 지난 목요일이 아니고 그 지난 목요일. 그니까 2주 전에 2주 전 목요일 날 먹었던 아침이 어떻게 기억하니? 어렵지. 그러니까 2주 전에 내가 목요일 날뭘 먹었는지를 기억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 이유가 뭐다? 주어가 어디까지니?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이게 사실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that the other there was probably nothing special 특별한 게 없어서야 우리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나 뭐 one으로 끝나는 명사라든지 뭐 body로 끝나는 명사는 대부분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없어. About that Thursday 그날 그 목요일에 기억할 만한 게 특별한 게 없어. And that 이 병렬 구조죠. Particular 여기는 아 이거군요. Thursday and the particular breakfast 이렇게 병렬이네요. 특정한 아침 식사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죠. Consequently, 이거 결과적으로인데 이 consequently라는 이 명사 consequence 넣어줘. 이 consequently 할 때는 이것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ll your breakfast memory, 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러한 아침 식사에 대한 기억들은 combine 합해지는 거야. 합해가지고 어디로? Combine all together into. Combine into는 뭐뭐로 합쳐지다 하는데 a sort of 일종의란 말이죠. 일종의 generic impression of the breakfast. 그러니까 아침 식사 되는 이게 그냥 전반적인 인상. 전반적인 인상이 무슨 말이야? 되게 뭐 간단했다. 별로 맛은 없었지만. 되는 채였다.
약간 콘플릭트 정도다. 나는 가벼운 아침을 먹는 이런 일반적인 제너릭한 이거 형용사 잘 기억하세요. 좀 제너럴하고 제너릭한 임프레션이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하지 없기 때문에. Your memory, 여러분의 memory, merge는 뭐냐면 합치단 말이에요. 아까 말하던 마음이 똑같아요. Combine. 또 다른 있죠? 또뭐 있어요? Integrate. 통합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기억은 합쳐진다. 합친다. 뭘 합쳐? 비슷한 사건들. 그래서 비슷한 사건 아까 물어볼게요. 그래서 좀 약간 generic한 information. 그냥 일반적 정보로 바꿔버리죠. Not only A, B, but also B잖아. 이거 봐라, 소비. 자, 그러면 병렬이기 때문에 because 처리 두 개나 같이 넣는 거죠. 이게 병렬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efficient 말, 효율적이다라는 형용사죠. 이게 가주어입니다. 뭐 하는 게 to do so.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아까 어떻게? 그냥 대충 비슷한 이벤트를 그냥 합해지는 거죠. 일반적인 전반적인 이미지만 남기고 다 지워버려요. 뿐만 아니라 this is fundamental 아주 근본적이다 to 어떻게 how we learn thing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자 이게 간접의문이잖아 간접의문은 사실은 그냥 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to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다 우리의 뇌는 extract 뭡니까 추출한다 Abstract, 예, 뭐죠? 추상적 규칙. 근데 이 추상적 규칙은 어떻게? tie, 경험들을 함께 어떻게? 묶는 거죠. 이거 아까 말했던 예, combine하고 같은 거죠. 이런 것들. 뭐, 밑에 말했던 뭐, merge도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this is especially, 특히 그러니까 우리 뇌가 추상적 규칙들을 추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압축해 놨단 말이야. 그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쓰는 거니?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정말 쓸데없는 디테일들을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뭐야? 압축돼 있고 뭐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 의미를 예, 하고 있고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에 전반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다가 아, 맞다. 나 이랬고, 이랬구나. 이럴 때, 뇌가 어떻게 하는 거야? 걔네들을 추출해가지고 압축을 푸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좀더 구체적인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This is especially the truth for. 특히, 이게 루틴 뭐야. 일상적인 것들이 특히 그렇다. 일상적인 것들의 사실이라는 것은 특히 일상적인 것들이 그러하다. 만일 여러분의 아침이 항상 똑같다면, 아까 말했네요. 무에다 씨를 예, 퍼먹는 거. 아니, 오렌지 주스 한 잔, 커피 한 잔, for reason. 예를 들어, 뭐 완전 내 거다. 내좀 아침인데. There's no easy way. 쉬운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다. 너의 뇌가 extract, 어떻게. 그러한 디테일들을 딱 특정, 뭐, 2023년 6월, 오늘이 27th냐? 26th냐? 27th잖아. 그러면, 10, 17일 뭐야 지난주 목요일 화요일 나온 거 몰라 그런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들을 추출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로 기억한대 얘가 아니고 abstract한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ironically 좀, 좀 ironic하게 좀, 좀 역설적으로 행동들 that are routine 항상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 루틴화, 일상화되어 있는 행동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 그 generic content, 아까 말했던 이런 총체적 또는 일반적 내용, 그 행동이네요. 예를 들어서 네가 아침에 먹는 것들, 왜냐하면 you always eat the same,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침에 선생님이 거의 1년에 한 번도 먹지 않는 게 7시부터 8시 사이에 커피 한 잔, 라떼 먹는 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particular 특이한 것들, 특이한 사건들. 아까 말한 루틴이 말고 to that one instance 바로 그 하나의 경우에 특이한 것들, 그 하나의 특이한 하나의 그 경우에 특이한 것들은 can be very difficult to call up. particular가 말해도 뭐야? 디테일이야, 디테일. 너무나도 잔잔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call up 뭐야 이거 retrieve 뭐야 회수하단 말이거든. 기억해내다 떠올리단 말이죠. reminding 하는 거야. 이 call up 불러내고 또는 recall 회상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retrieve를 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옛날에 회수하다 기억을 되새기다는 말이에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 그렇죠? unless 뭐냐 만일에 무엇이 아니라면이야. 그것들이 특별히 distinctive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구분되는 특별히 여기다가 좀 앞에 들어가는 그 형용사가 있어. 또렷이 구분되는 특징 짓는 이런 말이거든요. distinctive 특기나 특징 지어지고 또렷한 게 아니라면 그것을 retrieve 그 기억을 떠올리기가 참 힘들다. 예를 들어서 such as the sound of the garbage truck going by 지나가는 쓰레기 청소 차량의 소리라든지 새 that passed by of your window 그날 아침 먹을 때 어떤 새가 갔는지 그게 도림박 소리인지 B인지 파인지 파샵인지 미샵인지 B플랫인지 자동차 트럭이 냈던 소리가 랄랄랄랄라인지 우르르르르인지 기억 안 난단 말이야. 대신에 뭐 평상시 먹는 컴플레이크의 브랜드와 우유는 기억날 수 있다.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선생님 보는데 이거 방금 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순서 문제 있지. 무조건 출제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딱 좋고 지금 이렇게 다 연결 부사라고 그러죠. Ironically 전부 다 이거 이 순서 문제. 내 같으면 순서 문제 내겠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this something unique, 아, unique은 뭡니까? 좀 particular 하고, unusual 하고, 이러한 독특한, distinctive 한, 그러한 뭔가를 했을 경우, 근데 그것은 어떻게? broke your routine. 너의 루틴을 깨는 거야. 아마도 you had a leftover pizza. 맨날 컴플레인 먹다가, 그날 아침, 아, 전날 먹었던 남은 피자 먹었다. Spilled tomato sauce 뭐야? 그래가지고 처먹다가 토마토 소스를 내 흰색 티셔츠 드레스셔츠는 뭐냐면 이 와이셔츠거든요. 흰색 와이셔츠에 흘렸다. 그럼 어떻게 아침? 빨리 그런데 이거 막 그것도 막 이거 뭐야? 비싼 10만 원짜리 티셔츠. 그러면 you are more likely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Be likely to 무슨 말이죠? Be likely to는 뭐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 잠깐만 여기다가 뭘 집어넣니? 뭐를 집어넣으면 뭐뭐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 왜? 루틴을 벗어난 거다. 그렇죠? 이런 것 같아. Our brain, which prefers prefer storing 뭐냐면 이 저장하다는 말 storing in abstract way 추상적 방식으로 저장하는 걸 선호 우리 뇌는 그쵸? 리액트 투 언유저 이벤트. 그렇죠? 뭐 하는 거야? 그 독특한 이벤트에 반응한다. 그리고 또는 어떻게 helps them to be remembered. 기억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별반 특별히 말
retrieve로 갈까? 좀 어려운 단어. 아까 가르쳤던 거. retrieve. 회수된다. 예, 기억된다. reminded 된다. 이런. 그래서 조금 독특해야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다. 이런 거죠.